대추는 맨 먼저 감기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쌍화차를 만들 때 대추를 넣어주면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됩니다. 대추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데요.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외부에서 침습하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즉, 면역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대추는 생강, 그 다음에 계피, 그 다음에 감초와 사용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. 맛도 좋고,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, 면역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.